아쉬우시겠지만 일단 오늘 유종성 교수님을 last but not the least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장식하시는 이 히어로로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었고요. 유종성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들으신 것보다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시각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약 30분 동안 듣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고 8시 반까지 진행하고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이전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랩200에서는 지금 제가 좀 주도를 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작년 10월에 우리 그 국민기본소득제 발표하고 나서 있었던 한국에서의 여러 정치권에서의 논의들하고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제해 주신 제안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짤막한 보고서인데요. 조금 이따 나갑니다. 나가면 저희 메일링 리스트 가입하고 계시죠? 그 뉴스레터로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싶고 반응이 없으면 그냥 관두고 그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종성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유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처음에는 투명성, 반부패 연구도 하시고 상당히 이제 시민 단체 활동도 하시고 이제 명성을 드날리시다가 또 연구자로 더 깊게 이 그 진로를 선택을 하셔서 계속 연구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불평등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제 관련된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기본소득제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한 30분 정도 발제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 교수님 혹시 저 자료를 사용을 하실 건가요? 뭐 네네, PPT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화면 공유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럼 일단 가천대 그 유종성 교수님, 그리고 저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불평등 연구 랩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도 계신데요. 유 교수님, 되시는 분은 큰 박수로,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화면 공유를 했는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불평등과 사회정책 발굴 연구소라고도 하고 또 한국 불평등 연구 랩이라고 두 가지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랩 2050하고 저희 불평등 연구 랩하고 랩이라고 들어가서 저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좀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랩 2050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아주 획기적인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학자들이 이런저런 제정문을 낸게 있지만은 가장 포괄적인 그런 어떤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재정 모델을 내서 주목을 끌었고 우리나라 어떤 기본소득 논의에 한 단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몇 차례 연속 그 세미나 하는 데 제가 이렇게 또 참여할 기회를 가진 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생애 맞춤형 전 국민 기본소득에 또 이것과 관련한 조세 급여 체계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생애 맞춤형 전 국민 기본소득이란 뭐냐?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기본소득인데 이걸 생애 맞춤형으로 하자는 건데요. 그러면 왜전 국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냐?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약간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실질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또 공유부 배당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 복지국가의 원리 중에 이 권리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또 전통적으로는 필요나 욕구 또 사회적 위험에 따른 복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소득은 이런 필요나 욕구를 따지지 않고 사회적 위험에 빠져 있는가를 묻지 않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이 일정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데 최소한의 소득 안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위험도 지금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반화된 욕구, 일반화된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자산심사라든지 급여자격 판정의 자율성과 오류, 낙인 효과, 행정비용 같은 것을 배제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 전국민 기본소득을 할때 우리가 가령 이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낮은 수준, 높은 수준, 뭐 충분한 수준, 불충분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령 GDP 10% 규모, 1인당 GDP 10%면 한 월 30만 원 정도 지금 되는데, 이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필요나 욕구의 정도 또 사회적 위험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는 거는 기본소득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생애 맞춤형 또는 생애 주기형으로 연령에 따른 차등 지급,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등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그래서 간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소득 논의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조세급여 체계와 연계를 시키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가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까지 인수증탈을 허용하는 것은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일생 동안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이 지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느 해에는 소득이 없는 해도 있지만은 소득이 있는 해도 있을 거고 재산이 땡긴 한 푼 없이 일생을 살기는 없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납세의 의무와 이 기본소득의 권리가 연결되는 그런 조세급여 체계로 해서 무형승차를 방지한다. 가령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재난지원금 할 때 체납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묻지 않고 준 거는 잘못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의 적정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유부 배당이라고 할 때 좀 좁은 의미의 공유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지나 자연 자원, 환경 또는 이제 최근에 봤으면 빅데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거의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례로서는 알래스카 같은 데서 이 석유에서 나오는 그 수입을 가지고 전 주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뭐 정률과세를 하든지 유증과세를 하든지 토지 보유세 또는 국토 보유세로 얻은 세수를 가지고 토지 배당을 한다. 또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사실은 호주도 실패하고 프랑스도 탄소세 도입에 결국 실패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탄소세 세수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탄소 배당을 한다 해가지고 성공을 한 그런 사례를 따라서 탄소세와 탄소 배당 이런 거를 하자 또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이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늘려나가자.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유부를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이제 허버트 사이먼이 사회적 생산의 90%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지식, 정보, 제도, 기술, 이런 데 이제 기인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70%의 소득세가 마땅하지만은 또 인센티브도 생각해야 되니까 10%의 소득세로 한 절반 정도는 기본소득을 하고 나머지 절반으로는 여러 가지 이 공공재라든지 기타 행정이라든지 등등 그런 데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넓은 의미로 공유를 생각하면은 우리 사회적 생산의 많은 부분을 사실은 공유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를 텐데, 전 국민 기본소득을 GDP의 몇 퍼센트를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정치적 합의에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 소득의 5%도 하고, 로할 수도 있고, 10%도 할 수도 있고, 뭐, 30%도 할 수도 있고, 파파리스 같은 게25%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또,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바너지 앤 듀플로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제3세계 빈곤과 빈곤 해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인데, 인도 같은 빈국에서도 GDP 5% 수준의 2%는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빈곤 해소라든지 불평등 해소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했는데, 만약 우리나라는 그럼 GDP 5% 수준으로 된다. 그런 거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그 GDP 10%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GDP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국민소득, 엄밀하게 국민순소득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옳으냐 할 때, 사실 이제 그 국민순소득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좀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순소득은 국민총소득에서 반가상각을 빼는데요. 국민총소득하고 GDP, 국내 총생산이죠. GDP하고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에다가 해외로부터 얻은 소득과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득을 빼면은, 이거 무역수지하고 다릅니다. 순소득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GDP하고 GNI는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을 뺀 거가 이제 국내 순소득이 되겠는데요. 2018년 경우로 치면은 GDP가 약 1,900조 원 정도가 되고, 국민 순소득은 한 1,547조 원 정도가 돼서, 1인당으로 치면은 한 1인당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GDP 10% 얘기하면은 1인당 월 30만 원 얘기하는데, 1인당 지금 월 30만 원이면 2018년 GDP로도 한 9.8% 정도, 10%가 좀안 됩니다. 또는 이제 그 생계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은 GDP 기준으로 한 16%, 국민순소득이 한 20% 정도 되고요. 팜페리스가 GDP 25%라고 했는데, 아마 국민순소득의 25%를 말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GDP 25%면 사실 국민순소득 개념으로는 상당히 높아서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더 고도화되면 GDP 25% 이상도 가능하고 그 적정 수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경제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GDP, 한국에서 GDP 10%에서 15, 16% 수준 정도는 우리 경제력으로 저는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공 사회 지출이 GDP의 11%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장기 재정 추이를 보면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고령화에 의해서 사회보기 지출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40년은 GDP 20.5%가 된다. 지금 현재 OECD 평균 수준입니다. 2060년에는 GDP 28.2%가 된다. 그러면은 복지 지출 규모로는 선진복지국가 수준입니다. 기본소득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 소리가 조금 끊기는데요. 혹시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네, 소리가 어떤 땐잘 들리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 들리는 대목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거는 마이크 상태라든지. 제가 지금 어떻게 그건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오케이. 괜찮습니다. 예전, 네. 예. 제가
컴퓨터에 조금 가깝게 대고 말을 하면은 나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 듣다가 좀 지금은 불안한 괜찮으셔야 얘기를 됐습니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 내가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령 기존 사회보장을 유지를 할 것이냐. 그래도 잠깐 규모로는 순전복지국가 수준이 2060년이 된다. 아니면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지금 여러 가지 사각지대도 많고 또 이중적인 게 많은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다 확대해 나갈 거냐. 그러면 확대해 나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28%인데 GDP 30% 그 이상으로 막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재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근데 지금 사실은 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국민연금 같은 게 재정적지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기존 소득보장을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소득 도입을 하고 기존 소득보장을 개혁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어떻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돼 있는데 이 사회보장이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데 사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 반대인 거가 공적연금입니다. 이 노인 1인당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거는 이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2인 이상 가구하고 1인 가구를 분리해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동향에서 보통 2인 이상 가구만 발표해서 일단 2인 이상을 봤는데 이 소득 1분위 개인 저소득 등 20%에 들어가는 2인 이상 가구에 속해 있는 노인들이 공적연금이 월 19만 2천 원, 기초연금 한월 19만 2천 원 평균 수급액이 그렇습니다. 5분위 제일 고소득층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월 235만 원이고 기초연금은 월 평균 17만 원을 받더라고요. 1인 가구에 속한 노인은 결국은 독거 노인이 되겠는데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있는 1인 가구는 대다수가 노인들입니다. 소득 4분위, 5분위에는 노인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거기도 노인들 1분위 있어요. 그래서 그 독거노인 1분위, 2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적연금이 한 달에 5만 원, 11만 원 이런데, 5분위에 독거노인은 209만 원 평균을 받고, 기초연금은,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뭐, 소득자도 있어서 평균 6만 9천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은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시장 소득의 차이와 비슷한 수준의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고, 1인 가구 경우에 40배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이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시장 소득 격차보다 더 격차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금 5분위에는 이 공무원연금, 파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1분위에는 국민연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에는 굉장히 소득 대부분의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A값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평균 소득 대출이 평균, 지금, 처음에 70%, 60%, 지금 이제 40%까지 앞으로 내려갑니다만은, 이게 평균 소득자의 경우에 40년 가입하면은 소득 대출이 40%지만은, 가령 월 소득 60만 원 이하, 인분이 40년 가입하면은 소득 대출이 10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저소득 불안정 계층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아예 못하거나 가입을 해도 지속적으로 40년 가입을 못해요. 보험료를 연금 보험료를 계속 못 내, 내다가 못 내다가 하냐. 그래서 10년도 못하거나 10년 겨우쳐가지고 용돈연금밖에 못. 그 다음에 고용보험으로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규직 중에 뭐 미가입자도 있습니다만은, 정규직은 뭐 거의 대부분,
앱이 많이 돼 있고요. 비정규직은 과반수가 이제 비가입인데, 비정규직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과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가입되지 않은 412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월 평균 임금이 145만 원, 최저임금보다도 낮고 실업급여가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 사이인데 실업급여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45%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16%가 최저임금 미만인데 이 여기에는 아주 몰려가 있죠.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도 거의 가입돼 있지 않고 노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보장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보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공적연금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사회보험의 이중구조로 그대로 되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가령 근로연령층의 경우에 아까 이제 노인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보여드렸는데 기초연금이 그나마 노인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금액이 너무 작죠. 근로연령층도 보세요. 실업급여나 모성보호, 모성보호는 육아휴직급여나 산전산후휴가 급여인데 이거는 다 고용보험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은 이 혜택을 못 받죠.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제 평균 수급률보다 높은 부분인데 4분위에서 8분위 또는 5분위에서 10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실업급이나 모성보호를 받고 이거는 연평균 수급액이 420만 원, 450만 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로빈곤층, 그것도 1, 2분위는 근로장려금도 거의 못 받아요. 3분위에서 6분위 근로빈곤층이 받는 근로장려금은 평균 수급액이 100만 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중구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이 특히 이중구조가 심한데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빈곤층이 받습니다. 아까 이제 그 근로장려금도 공공부조 중에 일부고 기초연금도 공공부조 중에 일부고 공공부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거 있는데 문제는 뭐냐? 빈곤층이 원래는 기초생활보장을 다 받아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 법에는 명문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 빈곤층의 23%만이 네 가지 급여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받는 거예요. 네 가지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생계급여를 받는 거는 20%도 안 되는 거예요. 빈곤층에. 근데 빈곤층의 80%는 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더더구나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는 소득 역경이 발생하고 있고 기초수급자는 계속 기초수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함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공식 부분에 저임금 노동만 하는 거 빈곤에 덫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2060년에 GDP 28%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보험이 24%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보험 들어갔다 일단 도루묵이고 공공부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봤자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 광범한 사각지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안정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 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사각지대가 줄기는 하겠지만 그럼 재정 지출은 이제 적자는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중 사회보장을 유지한다든지 그냥 그대로 제도를 바꾸지 않고 확대한다 하는 것은 대안이 안 되고 저는 기본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데는 기본소득으로 기존 사회보장 중에서 건강보험이나 사회서비스는 손대지 말고 기존 소득보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용보험과 공적연금 그리고 공공부재 공공부조를 완전 대체하든지 또는 기본소득을 10% 내지 16% 수준으로 하고 기존 소득보장을 개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나가는 걸로 하면은 나중에 이 규모가 커져도 이제 암담한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의 기존 소득 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은 뭐냐? 저는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을 소득비례 소득보험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논의하는 노동계 쪽에서 소득 기반 고용보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도 전 국민 그냥 이런 이제 전 국민이 아니고 모든 취업자라거든요.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을 이룩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게 산업화 시대 황금기에도 안 됐는데 점차 이 탈산업화되고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잠깐만요. 조금 소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해보험의 보험료를 이 고용주가 이제 반씩 뭐 분담을 한다는 게 하잖아요. 근데 이 예전에 이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남성 생계 부양자가 가족 임금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질병이나 실직으로 소득 끊긴다. 은퇴해가지고 소득 끊긴다. 이걸 막아주는 거가 이제 사회보장이고. 근데 이 표준과 고용관계가 점점 해체되고 하니까 이제는 고용주가 특징이 안 되고 뜨잡뜨리잡 뜨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생각한 거가 사회보험료를 고용주하고 분담하는 구조로는 이게 점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아지고 또 자영업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어떤 이런 고용 기반 사회보험료 내면서 유럽처럼 사회보장세를 하자. 근데 사회보장세는 여전히 노동소득을 부과하는 건데요. 노동소득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나 지금처럼 이제 이 인근에 고용주 사회보험 등록을 하면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고용 회피 요인이 생겨요. 여기에 대해서 사이젠스쿠만이 내셔널 인컴 택스라고 21세기 사회보장의 새로운 재원이다라고 제안을 한게 있어요. 이거는 이 고용주로 하여금 임금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그 사회보험료나 사회보장세를 내는 게 아니라 기업 이윤에다가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정률 과세를 하면은 지금 고용 없는 대기업은 이런 사회보험료 부담이 없고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돼가지고 고용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가령 실업급여 같은 게 실업자 여부 판정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실업과 실업의 경계,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업 사이드도 완전히 소득 기준으로 하자 하는 거가 소득보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본소득과 이 부분적으로 공공부조를 하고 소득보험은 순수 소득비례로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은 빼고 사회적 위험을 리스크 풀링 기능만 가지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민연금의 A값이라는 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가지고 빼내서 노인 기본소득에 흡수시키고 고용보험이나 매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이런 거에서도 이 뭡니까 소득보험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연금제도 기본소득을 지급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신고 요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소득을 축소신고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영업자 이제 소득이 급감했다 매출이 줄어가지고 그는 폐업을 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이 소득에 비례해서 자기가 신고한 소득에 비례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축소 신고 요인이 대폭 줄어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소득비례 소득보험을 하면은 X축은 평상시 소득, Y축은 이 기본소득과 실업급여 또는 이 연금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 평행선은 이 근로연령층의 기본소득, 그 위에 평행선은 이 노인들의 기본소득이 되겠습니다. 노인들한테 기본소득을 더 많이 주는 게 생애 주기용으로. 그리고 이 뭡니까? 이 기울어진 선이 이 소득 비례의 소득보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소득으로 최소한 바탕을 두텁게 깔고, 그 다음에 소득 비례 소득보험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더 깎아준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GDP 10% 내지 16%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16% 커녕 10%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제가 아까 이제 연한 3천만 원 되는 걸 갖다가 가령 연령에 따라서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 50만 원, 75세 이상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이 연령별 인구 추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시작할 때는 GDP의 9% 정도면 되고 2030년이나 40년, 40, 2040년 때 하면 한 GDP 10%가 필요하고 그러면 다시 GDP 10% 이하로 9% 이하로 내려가게 돼서 2020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이게 충분합니다. 물론 GDP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하고 만약에 이렇게 GDP 15% 신용수준으로 키우면은 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저는 우선 재정 지출 구조 개혁으로 GDP 5%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재정 구조가 이 개발 독재의 관치 경제 시대의 예산 구조입니다. 일본만 해도 조세 부담의 70%가 복지 지출입니다. 미국도 70%. OECD 평균이 60%입니다. 우리나라는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제다 뭐다 해가지고 이 하는데 전부 이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나눠먹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OECD 평균 순으로 복지 재정을 늘리면은 금방 GDP 5%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어떻게 5% 받느냐? 2017년에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원, 올해가 512조 원입니다. 본 예산만 추경 포함은 더 많죠. 3년간의 예산이 112조 원이 늘었어요. 특별히 증세 안 하고 뭐 핀셋 증세만 약간 했는데 이게 GDP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 세금 대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난 3년간 GDP 6%가 올랐거든요. 5년 동안에 재정의 대응 증가분의 100%가 아니라 한 3분의 2만 쓰면은 GDP 5%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증세 및 부자 증세로 GDP 10% 하는 거는 뭐 소득세, 비과세 감면 등기 정비하고 종합과세 확립, 기본소득의 과세 소득화, 또이 국토부 예산이나 환경세, 부유세 이런 걸로 하면은 뭐 간단히 20%가 되고요. 기존의 현금 복지에서 부분적인 대체를 해서 또 1~2%를 할 수가 있고 이상을 합하면 GDP 16%는 가볍게 되고 아까 그 사회보험, 소득보험 얘기할 때 국민소득세 얘기했는데 이 국민소득세의 내셔널 인컴 택스 정률세로 하는 거는 굳이 기본소득개헌에 하지 않고 사회보험 대상으로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벌써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냥 5분만 더 쓸까요? 이원재 대표님, 벌써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네네. 한 네, 5분, 괜찮습니다.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소득세나 이제 재산세를 다 내야 된다. 그럼 뭐 소득이 작은 사람도 다 내란 말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률세를 할 수도 있고 누진세를 할 수도 있고 누진세와 과세소득까지 합쳤는데 제일 좀 간편하게 정률세 모든 소득에 대해서 10% 내는 걸 생각해 봅시다. 지금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시장 소득, 이거는 2018년도 가계소득의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평균 소득입니다. 이게 이제 가구원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편의상 가구원수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가구원수는 무시하고 지금 합니다. 이 시장소득의 5분위 비율이 27.6이고 지니계수가 0.4534가 되는데 10% 세금을 다 내면은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이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변함이 없겠죠. 똑같이 10% 내니까 5분위 배율 그대로고 지니계수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10% 거둔 거 가지고 534만 원씩 쭉 똑같은 금액을 주면은 가처분 소득이 1분위는 486에서 971만 원으로 늘고 5분위는 1억 3천에서 1억 2,6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5분위 배율이 13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니계수는 0.4080으로 0.05가 줄어들면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재분배 우리나라 복지 전체 재분배 효과가 0.0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의 정률세와 정액지급 기본소득만으로도 우리나라 현대 복지 국가의 재분배 효과는 달성이 됩니다. 정률세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누진세를 하면은 여기서 누진세를 5천만 원까지는 10%를 하고 5천에서 1억까지는 20%, 1억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50%를 하는 걸로 할 때, 예. 그러면은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하면은 가처분소득이 1,375만 원에서 1억 1,142만 원 해서 5분위 배율은 8.1로 줄어들고 기니계수는 0.3498. 예, 기니계수 감소율이 아까 10%였는데 이번엔 22.8%입니다. 그다음에 이 누진세를 할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을 택서블 인컴, 과세소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 복지급여를 다시 소득세로 환수하는 게 GDP 한 3, 4%씩 돼요. 이렇게 하면은 순지출이 줄어드는 재정 절감 효과가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한계세율로 이 환수가 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타등비급,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지죠. 그래서 세 번째 모델은 이제 과세소득을 한다 하면은 기본소득 금액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37만 원에서 저는 1,172만 원으로 늘리고 이걸 그러면은 이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이렇게 더 추가해야 돼서 원래 시장소득에 대한 세금은 여기 있었죠. 그다음 기본소득에 대한 세금 합한 가지고 하면은 이게 똔똔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5분위 배율이나 지니계수가 훨씬 더 내려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굳이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이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고 하는 걸 피할 이유가 없죠. 지금 보세요. 지금 정률세에서는 중간소득자까지 순수혜가 됩니다. 3분의 이게 딱 중간도 순수혜가 되죠. 4분위는 조금 줄어들어요. 아까 누진세에서는 4분위 가처분소득이 6,687. 시장소득보다 더 커요. 4분위까지 더 커요. 평균소득, 그러니까 정률세에서는 평균소득자까지 똔똔이 되고, 평균소득에서 똔똔이 되고, 평균소득 이하는 전부 다 순수혜가 되죠. 그러니까 중위소득 포함해서 과반수. 그리고 누진세라면 평균소득 4배까지 순수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상위층으로 소득 집중이 심할 때는 이 누진성을 강화해서 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보험료는 국민소득세로 대체를 하고, 가령 고등소득의 한 15% 원천과세 해가지고, 이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을 포함한 소득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재원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한 명도 안 생깁니다. 이게 원천에 과세해버리면은, 예. 대신에, 모든 소득자에게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국민계세와 조세정의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그리고 개인단위 기본소득을 할 때는 가족 형성을 촉진하고 또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 이 결혼을 촉진하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조세급여체계 개혁을 하고 기본소득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건데 여기 스톡홀름 보면 스톡홀름 지역에 알파벳 순으로 사람들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이미 이거 보신 분들 빼고 예, 전화번호부일까요? 아닐까요? 예, 전화번호부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웨덴의 텍스텔린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별로 이 earned income과 unearned income, 예, 근로소득과 예, 불로소득, 그다음 이제 재산소득 뭐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걸 포함한 예, 개인소득. 또 뒤에는 이제 그 사업자 명단이 뜨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전년도 소득이 얼마인지 여기는 이제 재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누가 들여다봤는지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 나라가 이게 그 부끄라파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때문에 부패도 적고 큰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조세급여체계 계획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한테 이게 그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설득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나라처럼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공직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은 김영란법 대상자들 경우에는 이런 소득을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조세와 소득에 관한 데이터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대로 정보 공개하고 자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일단 맞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유 교수님 화면 공유를 좀 해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아유, 이게 오늘 굉장히 숫자도 많고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계획은 아주 그랜드 플랜입니다. 이 세제와 급여와 사회보험까지 이렇게 다 정리하는 거를 말씀을 큰 틀에서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시면 좀 반론이나, 좀 코멘트를 하셔도 좋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너무 많은 얘기 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욕심내서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이제 이 본격적인 정책 아젠다로 되니까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이제 이슈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기존 사회복지 쪽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또 우려하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가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기존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를 어떻게 그 개편 내지는 계획해 나가느냐, 거기서 기본소득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단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에 여러 차례 이 기본소득 관련된 또 세미나들을 하신 분들이니까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석 선생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사장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디오하고 마이크 켜시고 말씀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그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하시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박사님, 말씀 주시죠. 네네. 제가 항상 기본소득 이야기할 때 공유부 얘기가 나오면 되게 이제 헷갈리는데요. 아까 이제 사이먼, 노벨상 받은 사이먼도 한 90%는 사실은 내 노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언가로부터 빚진 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언가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능량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글을 쓸수 있는 것, 뭐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공유부 개념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이먼 이후의 연구가 더 발달된 결과까지 적용을 하면 90%가 아니고 사실 99%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다 도움을 받은 거라 볼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릴 때 어떤 교육을 잘 받았다든지, 인내하고 잘 참을 수 있는 어떤 유전자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받았다든지, 결국은 정말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것 정말 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연결돼서 남으로부터 다 이제 빚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점점점 더 연구 결과에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건물을 하나 물려주는 것과 부모가 노력 하나를 물려주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도 학습에서 길러지고 이제 타고나는 것도 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따져버리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다 세금으로 줘야 될 그런 정당성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공기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의 가격은 0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것 혹은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교섭력, 바기닝 파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공유부라는 개념도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결국 바기닝 파워에서 이제 교수님도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국 네.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 거지 결국 논리는 아닌 거 아닌가. 논리로 따지면 사실 100%다 세금으로 내도 어차피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노력이라는 건 마저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의 물려받은 재능이니까 노력이라는 것도, 그죠? 그렇게 본다면 기본소득 재원의 어떤 논거가 조금 더 정치적이고 조금 더좀 다른 것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남호 선생님, 저기 이 말씀 중에 맨 마지막 100%는 제가 동의 못하겠습니다. 네네, 그때 뭐 99.9. 99%까지는 동의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한 거 내용도 사실은 90% 내지 99%는 다 그동안 남들이 이미 연구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갖다 제가 이렇게 하고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이제 제 아이들을 조금 더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승산이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90%, 99%가 어떤 개인에게 특정한 개인의 기여다라고 말할 수 없고 공유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좀 극단적이고 사이먼도 70% 소득세율이라는 것도 이제 말로 그렇게 한 거지. 지금 70% 소득세율을 하자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발전하면 70% 소득세율이 허용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은 현재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최고세율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70%를 하자 하는 거는 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낮은 수준 공유부에 대해서 아주 협소한 개념부터 넓은 개념까지 또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도 상당 부분은 이게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어차피 이 사회적 정치적인 토론 합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결국 세금을 몇 퍼센트 모아야 되는 세금을 어떻게 정한다. 국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소득 금액을 얼마큼 한다. 국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뽑는 대표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치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런 정치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어떤 소득과 재산 또그이 세금에 대한 정보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보들을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다 알고서 informed discussion, informed discussion 대신 deliberation, 그런 공론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10% 얘기한 것도 굉장히 지금은 레디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5%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5%도 당장 안 되면은 뭐 그보다 더 적게 시작할 수 있고, 전 국민이 아니라 특정 연령계층부터 시작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10% 모델, 그리고 나와서는 16%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대해서 또 20년 후, 40년 후, 100년 후까지 모르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참여정부 때 비전 2030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비전 2030 했던 거가 뭐, 그 뒤에 아무도 찾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참여정부를 좀 개성 발전한다고 한것 같은데, 비전 2030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30년은 바로 뭐, 내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2040년, 2060년 정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말씀으로 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일단 생각하시는 동안 채팅창에 그러면 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교수님, 두 개가 올라와 네. 있습니다. 하나는 양동훈 선생님이 조금 큰 질문이라 이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소득과 복지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진주 선생님께서 지금 예, 개근하고 계신데요. 보충급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농민수당 지급하면 소득으로 간주해서 뭐 생계급여라든지 장애인 수당 같은 게 이제 안 나오게 되는데 합쳐지게 되는데 만약에 현행 사회보장제도 특히 아마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 도입됐을 때 보충급여로 제공되는 거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게 어려운 분들이 배제된 효과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기, 첫 번째 질문, 기본소득과 복지가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이 브로드하고 해서, 두 번째 질문이 연관되는,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고 해서, 저는 이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 중에 소득보장이 있고, 소득보장 외에, 그러니까 현금급여 있죠. 소득보장, 현금급여. 그다음에 현물급여, 내지는 이게 그 가령 건강보험의 급여 같은 거는 현물급여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현물급여, 이 건강보험, 이런 거는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애인 연금 이런 건 이제 현금급여니까.
현금급여 외에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사회 서비스, 뭐 보육이라든지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득 보장과 관계가 없는 서비스는 이제 다 같은 거고요. 소득 보장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여보세요? 제가 줌이 잠깐 끊겼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소득 보장을 기본소득으로 전면 대체하는 방안과 기본소득을 하면서 기존 소득 보장에 대해 부분 대체를 하거나 부분 개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소득 보장의 중심적인 제도가 되면서 이 사회보험 중에 소득 보장형 사회보험,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은 소득비례 소득보험으로 개혁을 하고, 공공부조 중에 공공부조는 그 비중을 축소시켜 나가되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공공부조 중에 장애인연금 이런 거는 장애인연금 같은 거는 기본소득과 별도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 수준이 기초생활급여보다 훨씬 높아진다 하면은 완전 대체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낮을 때는 완전 대체를 하면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분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대체 경우에도 지금 두 번째 질문 하신 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 답했는 기초연금이라고 하고, 지금 농민수당 같은 것도 저 답했는 농민수당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잠깐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기 화면 공유 활성화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슬라이드 한장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호스트, 아, 네. 화면 공유 허락해 주시면은. 동현님, 화면 공유 좀 풀어주세요. 네, 된것 같아요. 예. 화면 보이시죠? 제 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X축은 시장 소득이고요. Y축이 가처분 소득인데, 지금 이 45도는 아무것도 세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Y equal X가 되겠죠. 근데 이 지금 요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2만 1000원인가 되죠. 이제 정확하게 이게 이제 소득 인정액인데, 소득 인정액 소득 뭐 이거 구분해 생기면 너무 복잡하니까 소득 인정액이란 개념 없이 소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생계급여가 52만 7천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 소득이 0일 때는 52만 7천원을 주고, 10만 원이면 그 52만 7천원에서 10만 원을 뺀 42만 7천원을 주고, 20만 원이면 32만 7천원을 주고, 보충급여잖아요. 예, 보충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선하고 OB선하고의 차이, 요거가 이 차이가 기초 생계급여가 개별적으로 되겠고, 이 기초 생계급여 예산 재정 소요액은 ABO 이 삼각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 52만 7천 원 이하가 다 생계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한 20%밖에 못 받아요. 80%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80%는 이 시장 소득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둘째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선에 있는 사람이 더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한 20%밖에 안 된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한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하고 10% 정률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없이 그냥 기본소득만 주면은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이제 평행선이 될 텐데 평행선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되고는 그거는 시장 소득에 대해서 10%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이 경우에 만약에 기초 생계급여를 없애버린다. 기본소득으로 한다면 대체 한다면은 요 사람들은 기초 생계급여 받을 때보다 손해가 돼요. 요 사람들은 이제 생계급에서 졸업했지만은 자기 시장소득과 기본소득을 합하고 시장소득에서 10% 세금 내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생계급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경우에 어떠냐? 하나의 방법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처럼 기본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키면은 요만큼만 생계급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손해는 안 보고 이익도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좀 섭섭하죠. 그리고 아까 질문자 2도에서는 농민수당 줬더니 농민수당만큼 빼가지고 하나도 이 사람들은 덕보는 게 없다. 그래서 문제는 농민수당이 생기거나 기본소득이 생겼는데 그냥 그대로다. 그러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좀 섭섭하더라도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쳐주는 거가 중요한 거고, 예. 이 사람들 그동안 좀 과잉 혜택을 받았는데,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고, 그래도 옆에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섭섭하니까, 한 10만 원이라도 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령 기본소득을 30만 원을 주면은, 10만 원 정도는 그 소득인정에서 빼가지고 소득공제를 해줘가지고 말하자면은 농민소득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득공제를 해줘가지고 하자. 이거는 이 뭐 어떤 방식을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을 이제 토론해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이 두 가지, 뭐, 측면에서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가만있어 봐라. 예. 공유 끝났죠? 예. 질문하신 네. 분. 아. 답이 됐습니까? 민주 선생님, 답이 되셨어요? 네, 답변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기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 질문도 채팅창에 있는데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금 당장 좀 관련이 된 거라서 그 최근에 미래통합당에서 그 기본소득 정강정책 세팅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의 상세한 버전이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안심소득제더라고요. 근데 안심소득제라는 게 결국에는 음의 소득세인데, 그게 교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아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없애고, 그 아래를 쭉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저희 뉴스레터로 나갑니다. 그것도. 기고를 하나 받았어요. 안심소득제 주장하는 분에게서. 근데 이분 주장에 따르면, 6천만 원을 그 만나는 점으로 하고 6천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연소득 6천만 원에서 네, 가구 소득 6천만 원. 가구 소득. 가구 소득입니다. 몇, 네. 몇 가구, 인 가구? 4인 가족 기준 4인 가구 6천만 원. 원. 네. 그러니까 뭐 3인 가족은 4,5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만나는 점으로 하고 바닥을 이제 좀 협의를 해서 올려서 네. 뭐 1,500만 원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자체를 대체를 해버리자 이렇게 네.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근데 이제 소득 파악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안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 근로소득
근로소득세 매기듯이 추정해서 그냥 주고 연말정산 하자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연말정산 때 소득 신고된 거 자료 가지고 다시 정산해서 뭐 빼고 넣고 하는 식으로. 네. 그런 안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의소득세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이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급여를 예, 좀 높게 하되 대신 환수율을 우리가 이제 환수율을 높게 하죠. 보통 뭐 50%라든지 저는 이제 그것도 현재의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현재 사회보장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그럼 이번 주에 나가는 뉴스레터 보시고 코멘트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이 그렇게 할 경우에 재정 소요가 어떻게 되고 뭐 소득자가 어떻게 되고 등등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추계가 맞을 수도 있고 많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가령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예, 신청자가 원래 예상했던 거에 두 배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이 고용지원금인가? 고용안정지원금인가? 예. 그것도 신청자가 아마 배 이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했을 텐데 그 추계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안심소득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작은 재정소요로 이게 충분히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그런 건지에 대해서 그걸 봐야지 구체적으로 봐야지 평가 가능하지 현재로서는 제가 좀 평가가 좀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네. 몇 개 또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조금 말씀 네.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지금 카테고리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랜드 플랜이다 보니 이게 이제 한꺼번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한꺼번에 이걸 다 바꾸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현실에서 단계적으로 뭘 우선해서 추진을 하면서 시작해야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복지 개혁이 먼저냐, 조세 투명성, 아까 그 세금 공개 이런 게 먼저냐, 아니면 재원 마련 쪽 조세 제도 쪽 말씀인 것 같아요. 재원 마련 쪽이 먼저냐, 요런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정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한 이게 안 되지 않겠냐.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중심으로 바꿔야 이렇게 전 국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제도가 가지. 지역 주민한테 이해가 가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는 한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두 번째 정치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반가운 박사님이 아까 주셨던 거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서 공유부 말씀 너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공유부 말씀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 저기 세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면은요. 예. 그 기본소득을 하면은 저는 사실 경제적인 효율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존 복지 제도는 사실은 효율성하고 약간 대척되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갖다가 촉진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등등하는 그런 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구 단위의 복지 구조가 가족 혜택 유인을 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급여 받는 사람들은 공식 부문에 일을 기피하게 돼요. 비공식 부문을 키우게 되고 하는 그런 등등의 비효율성들이 기본소득을 하면은 사실은 상당 부분 효율성이 높아가는 측면이 있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을 어디부터 하느냐, 또 정치 개혁 먼저 무슨 비례대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냐, 뭐 등등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한테는 이 순서에 대한 전략은 없습니다. 뭐부터 뭐든지 되는 것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비례대표가 먼저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 도입이 먼저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조세개혁이 먼저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또 이런 정보 투명성, 예? 소득 정보 공개, 이게 먼저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뭐든지 하나의 계획이 되면은 다른 계획들에 대해서 이 선순환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현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것부터 먼저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뭐그 순서에 대한 답은 없다. 그렇게 오히려 이원재 선진 같은 분이 이런 전략적인 멘트가 저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순서에 대한. 아닙니다, 교수님. 아유, 저기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네. 질문 드리면 여기 반가운 박사님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반 박사님 좀 이렇게 인적 자본 쪽 이야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뭐 로케이션이나 이런 문제였고요. 저는 좀 마이크로하게 요즘 인간의 동기부여나 뭐 뇌과학 같은 것들 이렇게 저뭐 경제학 전공했습니다만 보고 있는데 인간한테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기대감을 주고 그게 이제 안정감과 자유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유안정성 얘기했듯이. 그런 시스템이 지식경제에서 훨씬 더, 동기부여도 잘 되고, 이제 역량 활용이 잘 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이런 연구들이 그 경제학자들만 모르고 생물학자들, 뇌과학자들한테 증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지금. 훨씬 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이 특정 뇌부위가 어디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시켜서 일단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결국 그 기본소득이 그런 안정감과 자유감을 준다면 훨씬 더 그런 식으로 이제 몰입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경제학자들만 빼고 지금 상당히 축적돼 있다.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물론 이제 기본소득 가지고 연구하진 않았죠,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너가 얼마나 엔투지에스틱,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냐, 이걸 물었는데, 한 140개국에. 한국이 거의 최하 수준이나 한7%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회사 조직에 반대해도 회사에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또 최고 수준으로 나와요. 한20% 이상.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인적 자본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데, 그것이 정말 동기부여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나는 차라리 내가 다칠지언정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노의 마음이 이제 조직에서 이제 잔뜩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나친 경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갤럽에 있습니다, 갤럽. 갤럽 조사에. 갤럽에 140개국 정도 조사를 했고요. 한국이 최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지금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중간 샘플을 봤는데, 당신은 당신의 역량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또 당신 일을 솔직히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면 다할수 있냐, 등등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적 자본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그걸 또 조사해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공장 가동률 뭐 70%, 60%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축적된 인적 자본이 또 얼마나 활용되는지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제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게 80% 넘게 어렵거든. 지금 70%, 60%거든요. 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GDP 10%라는 건 생산성 10%고 단순한 이제 생산 함수를 가정하면 노동의 활용이 한20% 이제 2분의 1씩 이렇게 이제 그 기여율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가정하면 지금 한 활용도에 한20% 정도만 올리면 한번 GDP가 올라가면 그건 쭉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충분히 이제 공유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공유부는 워낙 논쟁적이니까 그런 증거들만 잘 제시해서 이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마이크론 파운데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기부여 측면도 있고 조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시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를 낸다면 또 하나 이제 강한 이제 근거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저도 그쪽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그야말로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라 인트린식 모티베이션, 네, 맞습니다. 네. 인트린식 모티베이션을 주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소득 안정성을 주면은 훨씬 더, 두려움 없이 그렇죠. 어떤 혁신을 할 수가 있고, 이 벤처를 할 수가 있고, 할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요, 우리나라 지금 아까 이제 그 재정 지출구조 계획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경제 예산이 많이 쓰는 데가 없어요. 그게, 일본도 경제 예산 요산을 안 쓰거든요. 과거 개발독재, 발전국가 시절에는 정부가 산업정책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직접 정부가 이제 그이 조세 지원도 하고 뭐 보조금도 주고 막 방택 융자도 하고 등등 하지만은 지금은 사실은 민간의 창의에 맡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벤처 캐피탈 육성한다, 무슨 R&D 뭐 한다, 뭐 그다음에 육성한다, 창조 경제 한다, 혁신 경제 한다 하면은 진짜 창조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고 그돈 떠먹는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클라이언트리스틱한 그런 이 후견비 네트워크 형성하고 부패 사슬 구조 만들어지고 공무원들 자리 만들고 등등 하는 건데 그런 이 그리고 이제 이 가령 KDI 연구에서도 중소기업 중에서 정책 자금을 받은 기업하고 안 받은 못 받은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책 자금 받은 기업이 이 퍼포먼스가 더안 좋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낭비 예산 다 없애고 그걸로 기본소득을 하는 거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나서고 이 이제 최영진 교수님도 자유안전성 말씀 많이 반가운 박사님 등등 해서 그런 자유안정성을 주는 게 그런 적극적인 혁신과 자기 인적 자본 활용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이 되는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했지만 저출산 가지고 막이 무슨 뭐이 뭡니까 보육을 도와주면은 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엄청나게 보육에다가 막 쏟아붓고 했는데 그게 필요할 거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 놓고 애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거가 이게 안정성이잖아요. 이게 소득과 직업의 안정성이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이 큰 거고 기본소득이 다 해결을 안 해주더라도 상당 부분 그게 이제 받침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라는 거가 가족 형성을 또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인력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점에서도 기본소득이 중요할 거라고 뭐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혹시 질문하거나 좀 코멘트 하시거나 하실 분 계세요? 유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셔서 잘 설명이 된 것도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뭐, 분 계시면은 받고, 네. 말씀하시죠, 교수님. 아,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문 하신 분 있잖아요. 네, 진주 선생님입니다. 네. 분이 제 답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볼게요. 소득 공제가 되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네. 조금 생각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윤 선생님은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요런 문제로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농민이나 농촌의 경우에 좀몇 군데 사례조사를 해보면, 이제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도시보다는 수가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좀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 관련 약간 좀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장애인 수당을 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걸로 이야기를,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볼 수가 있는데, 기본소득이 현재 지금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청년수당이나 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생계급여의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차피 지금의 구조에서는 중복수급이라든가 보충급여 형태로 돼가지고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이분들은 다 배제가 될것 같은, 아무리 소수여도 사실 이게 1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어떤 특정한 그룹이 배제된다는 것은, 이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정부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중복수급으로 생각을 해서 소득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해결은 설령 못하더라도 어떤 충분한 좀 논리를 제시를 해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해결 방안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기초생활 수급도 받고, 뭐, 장애인연금이나 수당도 받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 농민수당을 받아봤자 도루묵이다.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받게 수당 받는 거, 되면은 그럼 받는 거 그대로 다 깎여버리니까. 맞아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입장에서는 다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 볼때 나는 받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 두 가지 측면의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그 비슷하게 어려운 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예? 기본소득을 받는 거가,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기본소득이라도. 기초생활 급여만큼 안 되더라도. 물론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가령 기초생활수급 못 받던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 받던 사람은 거의 비슷한 상태였는데, 비슷한 수준인데,
한 사람은 운이 좋아져서 지성을 수급을 받았고, 한 사람은 운이 나빠서 못 받고 있었는데, 예. 운이 나빠서 못 받고 있던 사람이 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그 불평등이 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죠. 불평등이 네. 조금은 줄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경쟁이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 간에서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되는 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예? 기초생활 수급을, 자기는 운이 좋아서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다 하는 분도 있고, 제가 도와드린 분도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될 만한 분인데 못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모시고 가가지고, 복지 응답 공무원을 같이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분 이제 받게 됐고. 근데 내가 안 도와줬으면 그분은 계속 못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못 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아는 분 중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분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계속 못 받고 있다고 들어요. 그럼 못 받았던 분이 기본소득이 생겨가지고 기본소득이라도 받아. 받고 있던 사람은 기본소득 받아봤다 그대로 다 토해내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못 받던 사람이 기본소득이라도 받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수급자들 경우에는 그래도 럭키 퓨라고요. 빈곤계층 중에서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기본소득이라도 받게 되면은 전부 다 좋은 거다 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을 받던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생겼는데 자기들은 한 푼도 더 혜택이 없다 하면 좀 너무 섭섭하니까, 그리고 지금 생계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예. 그, 가령 30만 원 기본소득을 한다고 할 때 30만 원은 아니더라도 한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더 받게끔 해주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그 사람들한테 30만 원을 다 얹어준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이 기초생활보장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 부문에 일자리가 있어도 아주 좋은 일자리라면 물론 이제 뭐 모르지만은 그런 일자리가 그 사람들한테 생기는 돈은 잘 없고, 공식 부문 일자리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비공식 부문으로, 조금 보탤 수 있는 것들을 하죠. 그러면 그건 이제, 예, 소득 인정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복 받는 것도 많잖아요. 기초생활 보장 받으면은,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주고, 지자체에서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보다도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사례를 네. 좀, 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사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본, 예. 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에서 탈출하게끔 하는 유인을 줘요. 기본소득만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 너무 작잖아. 그러면은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은 10만원, 20만원 더 벌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갖다가 박탈당하면 안 돼요.
계속 기초생활 수급액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 기존의 복지 제도가요. 사실은 예, 조금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실업급여도 올 180만 원 받는 걸 갖다가 이 180만 원 미만 소득자들 중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숫자가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은 거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짜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측면도 있어요. 만약에 핀란드처럼 실업구조를 갖다가 아주 제너러스하게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실업률 엄청 올라가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전국민 고용안전망 해가지고 고용보험과 실업구조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 말은 전국민 고용안전망이라고 한편에 하고 한편으로 지금 실업구조가 나온 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럼 실업구조를 핀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너러스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좀 따졌죠. 근데 핀란드처럼 제너러스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영국처럼 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여러분들 분들 많이 있죠.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실업구조 받으려고 하니까 신청하니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 모멸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그렇게 짜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실업구조 제도 설계한 건 흔히 짱구 짜게 지금 설계를 했잖아요. 근데 핀란드처럼 베네르스가 하는 거가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게 뭐냐. 불안정 저소득 노동자, 불안정 저소득 취업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뭐 자영업자가 많지도 않고, 그런 불안정 노동계가 우리보다 훨씬 작고. 그래도 이 실업구조의 문제가, 장기 실업자의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본소득 실험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핀란드처럼 재난선 실업구조를 하면은 노동시장이 무너져요. 재정도 감당을 못해요. 그거보다는 저는 기본소득을 하고, 사람들이, 실업구조나 실업급여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안보다도 그냥, 저희들이, 일하도록 하고, 뭐 창업을 하든지, 저임금 일자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경제 성장도 되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신들. 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쟁점이네요. 진수 선생님도 네. 지금 뭐 농민 관련된 그 기본소득 실험 설계를 하고 계셔서 아마 딱 지금 중요한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시간이 벌써 빨리 가서. 끝까지 계셨는데 혹시 한마디 덧붙이고 계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김진석 선생님 끝까지 다 들으셨는데 혹시 등장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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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그럼 놔드려야 되는데 유종성 교수님께 마지막 소감 또는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여쭙기 전에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비밀리에 지금 몇 달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가훈 박사님도 같이 쓰셨는데 그 랩2050에서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책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코로나 영년입니다. 코로나 영년.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다 제 돈으로 사가지고 한 권씩 다 드리고 싶은데요. 출판사에서 그러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초기에 이 책이 팔려야만 이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에 많이 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책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코로나 영년이지만 코로나가 풀렸을 때 식사를 한 끼 모시겠습니다.
책 사가지고 랩2005 사무실로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제가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책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아 이게 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그 코로나 초기부터 랩2050 연구위원님들하고 뭐 몇 분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 몇 분이라고 하지만 거의 한 20분 됩니다. 20분하고 얘기를 한 게 이거 만만치 않다. 오래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는 상태로 계속 간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를 코로나를 계기로 한번 얘기해보자.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로나 이후 사회가 궁금하시면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서점에 이제 이번 주 안에 빨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들으셨어요. 출판사에서 책 나온다는 전화를 제가 한 2시간 전에 받았거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유종성 교수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식사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유종성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화요일 저녁마다 하는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근데 이제 뉴스레터로 공지 나가겠지만 9월 16일부터 수요일 저녁마다 또 이제 세미나 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나오는 책 코로나 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이제 합니다. 각 분야별로 뭐 노동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수요일 저녁마다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때 이제 저희 뉴스레터 보시면서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유종성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아무튼 저는 랩2050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 그 불평등 연구 랩하고 랩2050하고 같이 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제가 좀 방안이 떠오르면은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예, 제 재미없는 얘기를 예, 열심히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와 메시지로 감사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